안녕하세요. 어제 저의 생일을 축하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정말 생일을 축하받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제가. 네, 생일 선물이랑 똑같은 느낌이었나 봐요. 이 친구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이 친구는 저희 영상에서 얼마 전에 보셨겠죠? 네, 키슬링기예요, 키슬링기. 엄마 아빠가 너무 이쁜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아이도 되게 이쁜 친구가 나왔어요. 근데 알에서 알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알에서 나오는 시구는 굉장히 또큰 아이네요. 알이 꽉 차게 있었나 봐요. 거의 지금 손가락 하나 정도의 크기이고요, 애가. 그쵸? 손가락 하나 정도의 크기? 네. 그다음에 요 친구는 국내 최초라고 하네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친구들이 최초이기 때문에 제가 또 최초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나. 솔직히 말하면은 다흥님도 이제 뭐 레게나 뭐 크레 아니면 뭐 다른 뭐 비어디나 이런 친구들을 많이 구하했다면 저는 약간 좀 글쎄요, 이게 좀 파충류에 입문한 지 얼마 안된 사람의 뭐랄까 치기라고 할까요? 좀 번식이 좀 힘든 아이들을 번식해보고 싶은 게 약간 제 뭔가 목표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집에 데리고 있는 이제 처갈라 아종도 그렇고 좀 많이 브리딩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가 저한테 찾아옴으로써 일단은 네, 이 친구 밥 먹여보고 분양은 나중에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예상보다. 네, 그래서 분양을 하기가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알이 아직은 두 개가 더 남아 있는데요. 사실 첫 번째 알 두클러치가 좀 실패를 했어요. 아이가 좀 저희가 좀 뭐랄까 이 친구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좀 실패한 감이 없지 않아 했는데, 이 친구는 열심히 축양해서 저희가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근데. 놀래라. 미안해, 아가야. 너무 이쁘다, 진짜. 키슬링기가 국내 많이 없다 보니까 가격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키슬링기를 부활을 많이 하게 된다면 가격을 조금 낮춰볼까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높은 파충류에 대해서는 브리딩을 해보고 좀 뭔가 많이 각 가정에서 키울 수 있게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또 보내주는 게제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쁘네요. 아이가 생각보다 너무 건강하게 태어나가지고 사실은 알에서 나올 때 엄마가 막 밟아가지고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키슬링기의 습성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알을 숨기려고 본능적으로 이제 모래를 묻힌 거긴 한데, 혹시도 몰라서요. 혹시 아기가 잘못됐을까봐 걱정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건강하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위에서 모양만 보면은 거의 뭐 레게급인데, 입이나 이런 게좀 너무 귀염뽀짝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키슬링기 아직 알이 두개더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돌아다니네요. 아가야, 넌못 만지겠다야. 너무 작아서. 다 같이 주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바. 놀랬어, 놀랬어. 너무 이쁘다. 망할 초점? 진짜 이쁘다. 다른 거에 넣어줘.